지난 주말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반중국 독립 성향의 현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이 다시 이겼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승리를 축하하는 대표단을 보냈는데 중국은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관계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은채 기자입니다. 집권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4년 임기 새 총통에 당선되며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습니다. 2024 세계 대선년 最瞩目的第一场大选, 台湾缔造了民主阵营的第一场胜利. 미국은 즉각 스티븐 헤들리 전 국가안보 보좌관과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을 비공식 대표단 성격으로 대만에 보냈습니다. 대표단은 대만에서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 선거 결과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전할 예정입니다. 다만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수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반면 중국은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这次台湾地区两项选举结果显示，民进党并不能代表岛内主流民意。台湾是中国的台湾。 중국은 5월 취임식이 열리기 전까지 군사 경제 외교 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대리전으로도 불렸던 대만 총통 선거 결과의 영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나타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